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가 10만 수로 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우주선님께서 자릿수를 파악하셔서 7만 5천 으로 확인하셨고 언론에는 8만 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고 제보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쇼츠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쇼츠 피드에 선정이 됐던 건지 저희 채널 영상 조회수로는 이례적으로 1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수익이 들어오건 하진 않아요 쇼츠 영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천지 측에서 좀 많이 왔습니다. 많이 몰려와서 댓글을 달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화자찬하는 그런 댓글들. 네,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는 데 있어서 신천지 어떤 위세를 과시하는 영상을 올린 목적은 신천지가 지금 대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의와 당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지만 신천지들이 와서 좀 댓글 창의 분위기를 좀 주도하고 가져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며칠째 계속되고 제가 이 자료를 어제 이제 브라질과 세르비아 경기 끝날 때까지 모았는데 오늘 또 달렸습니다, 댓글들이. 예, 그것까지는 제가 차마 수집하지 못했고요. 한번 좀 댓글을 같이 보면서. 뭐, 근데 신천지의 댓글만 모은 건 아니고, 지나가다 괜히 또 욕하는 악플러, 그리고 좀 칭찬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좀 모아봤는데,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댓글을 같이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채팅창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하시는 우성 집사님 이박수님 같이 말씀 나눠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인다. 네, 첫 번째 좀 댓글인데요. YSKK라는 사람이 올렸습니다.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 행사가 무슨 남아있는 맹독 붙잡으려는 보여주기가 아니고 신천지 전문가나 우성 집사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있죠. 이거는 남아있는 신천지 신도를 붙잡으려는 보여주기 행사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1년간 성경 말씀 공부해서 끝까지 입수한 10만 명의 수료생들 수료행사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 중에 얼마나 됐을까요? 내부 그 소식통에 의하면 앞에 그 운동장 앞에 약 2열까지는 그 새로 온 사람들이 맞고요. 그냥 1만 명이 안 되는 숫자랍니다. 나머지 뭐, 6, 7만 네, 명이. 기존에 있던 신자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물론 신천지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무너질 줄 알았던 신천지가 여전히 건재하다 못해 더욱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행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네요. 우리 안 죽었다. 우리 살아있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다. 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행사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그런 댓글이었고요. 이런 게또 있었습니다. 마칭밴드님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광신도들인가? 일요일에 돈도 안 받고 저러고 있을 일이야? 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댓글로, 임해바라기. 이 사람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겁니다. 돈 받고 몇천만, 이 오타가 많아요. 몇천만 원인데 몇천민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몇천민원들을 신학교 다녀도 계시록도 모르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죠. 신학교 나오면 계시록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면서. 공짜로 배웠으니 봉사 쉬는 것이지. 점자가 안 눌리나 보네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지. 당신은 교회 가면 돈 받고 일하나요? 받은 게 없으니 돈 받고 일하나 보네요. 봉짜로 이렇게 일해주고 그런 거를 노동착취라는 생각을 못 하나 봅니다. 네. 성경에서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먹을 거 하나라도 챙겨주는 게 사실 그 구약,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정신인데. 성경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냥 공짜가 이런 말도 있죠. 공짜로 주면 양재물도 먹는다고, 공짜로 하면 무조건 좋은 건줄 아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공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이 진리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올바른 곳이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뭔가 확인해 보자고 하면 신천지, 특히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들 다 확인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이게 신천지인들의 논리인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예. 그쵸? 공짜로 뭐 가르쳐 준다고 그게 다 옳은 거나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상담소에서 공짜로 상담해 줄 테니까 와라 해도 안 와요. 아니, 그리고 신천지에 그 수료하신 분들이 아까 1년 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사실 공짜는 아닌 거죠. 그 책도 샀을 거고 시간도 들였는데 CD도 샀을 거고.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샀을 거고. 계산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혹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CCM 콘서트에 가면 무료 입장 유료 퇴장이라고. 그 무료로 입장하는데 중간에 헌금 시간이 있으니 유료 퇴장 아니냐. 아. 그러면서 무료 공연이라고 하니 이것이 문제 있다. 혹은 동남아 관광을 처음에 이제 그 해외 여행이 자유화 됐을 때 동남아 관광을 공짜로 하겠다 하면서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쇼핑만 드립다 하고 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맞아요. 무료 관광이다 했을 때 처음에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가면 뭐 돈을 몇 배로 더 쓰죠. 신천지가 이제 특히 그런 사례죠. 무료로 가르쳐 준 다음에 가서 완전히 인생이 거기서 나락으로 빠져버리니까 무료가 아니죠. 네, 그 다 이제 준 만큼 뽑아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댓글을 달았던 마칭밴드 W님이 이렇게 달았어요. 힘의 해바라기를 패배하고 초림 때 예수님이 동띵땅 치다가 구속된 적 있었나요? 56억 횡령 위제 판결에 실상 2만 일을 약속한 목자라고 추앙하는 사이비 단체에서 일할 거면 당신 시간이 안타까우니 돈이라도 받으라는 뜻이에요. 저기 보인 사람들도 다 새로운 수료생은 아니고 몇 번 수료복 입었던 중고 수료생이라던데 대학 볕에서 연극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거는 좀 긴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이 기브라는 사람이 저를 태그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치면 할로윈 축제도 국민 세금으로 공권력 투입된데 세금 써가며 놀지 말라면 할 말 없는 거 아시죠? 라고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신천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10만 명이 온다고 하니까 대구시에서도 뭐 보건, 그 코로나 감염 재확산에 대한 그런 방지라든가 경찰력, 소방력 이런 공무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됐죠. 주말에. 그럼 이제 국민 세금이 활용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 이게 같은 성상에 놓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같은 성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할 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박수님이나 우지사님 뭐 어떤 할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한테 제가 다 얘기했나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대구에 있었던 거를 축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발성 측면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또 이럽니다. 저도 사이비는 싫어합니다만 어디서 많이 본 시장 멘트인데 사이비라고 해도 일단 종교단체가 맞습니다. 사이비라는 단어의 용어의 정의를 모르시는 분이죠. 네,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상 아니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종교단체가 맞다고 일단 시작부터 전제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로 거부를 했어야 됐나요? 라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했던 얘기죠. 거벌명령이 없었다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우승희 시장님. 네, 신천지가 항상 얘기하는. 여기 보시면은 이 대자 오른쪽에 구석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대자를 썼어요. 보이세요? 대는 그 O 더하기 I, A를 써야 됩니다. 근데 O, E를 쓴 거죠. 이런 말은 한글로는 적을 수 있지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어이없는 건 그거죠. 본인의 어떤 국어 실력이나 혹은 논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약하고 전제도 잘못되고 용어도 잘못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굉장히 논리적인 척 내가 이겼다 이러는데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저들의 모임 취지가 수료식 아닌가요? 라고 했지만 아까 다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천지가 여전히 건재하다 못해 더욱 성장하고 있으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였다는 거 단순 수료식이 아니었던 건데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사라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행사 자체가 이런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사라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국가 단체라는 얘기고요. 그걸 막아야 그렇죠.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든가 알면서 실드를 치든가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님 말대로 운동권이 하면 민주화운동도 반사회적 반국가적이니까 허용해주면 안 되겠네요. 아까도 그랬지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대도 I로 쓰는 게 아니라 어이로 써야죠. 안 맞는데도 이거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아 역시 두뇌님 꼼꼼하네요. 사실 지적하자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뇌 정말 이건 거슬리는 거 몇 개만 좀 얘기한 거고. 네. 부정문에서 이 안 이거 다 띄어야 되고 여기 뭐 싫어합니다만 붙여야 되고 뭐 무시한 채로 여기 니은 받침에 뒤에 띄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하나 뭐 마지막 줄에 네네.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는 저는 진영에 따라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지만 일단 그 당시에 어떤 군사정권이 한국을 지배했던 건 사실이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무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부가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시대가 또 그때는 옛날이었지만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뭐 반국가적이다 사회적이다 하고 정의를 했더라도 지금 이제 재평가를 하자면은 그게 옳은 방향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하고 이제 기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그런 역사나 의의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신천지가 반사회 반국가 단체면니까 이 사람 얘네들이 하는 행사는 모두 네. 다 막아야 된다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민주화 운동은 그게 다른데 맨날. 그 당시에 이제 반사회적 반국가적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단순 네. 행사도 막으면 안 되겠니? 막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논리를 있는 거죠. 저도. 두 배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인데 이걸 허락을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쵸. 막질 않았다는 네네. 거는 결국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반국가적인 행사라고 판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못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그거 그렇지는 않아요. 지자체별로 판단을 달리 했으니까요. 아 네. 그럼 일단 대구에서는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네. 저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고랜드의 채권을 채무에 대해서 그 김진표 도지사가 김진태요. 예. 김진태 제 네. 도지사가 그거를 이제 저기 보류를 시켰죠. 채권을 갚는 것을 보류를 시켰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 채권 시장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 때문에 50조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니 걱정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어떤 그 정권이나 누군가 집권을 했을 때 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이었다고 해도 그것을 손바닥 뒤듯이 그냥 뒤집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에서 거부를 했어. 당신네들은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 했는데 대구에서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는 건 뭐예요?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원래는 설례가 있었네요. 경기도 예, 그러니까 이미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럼 뭐야? 여기가 반사회적 단체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반사회적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행사를 막았어.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았어야죠. 왜? 그것이 내가 비록 내 신념에는 안 맞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왔으니까 행정의 연속성상에서는 해줬어야 돼요. 그렇게.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논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부족했다는 거죠. 아, 이런 것은 전에 어떤 행정적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덜한데 마치 몰랐다는 것처럼 아니면은 그동안 신경을 못 써서 이게 됐는데 해보니 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하자. 이런 어떤 국민적인 허용, 아니 국민적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갖다가
홍준표 시장이 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나 아니면 대구시 관계자들이 신천지와 좀 커넥션이 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까요? 홍준표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우리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는 그러니까요. 있죠. 아니 그냥 우리 우성민 집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 당시 뭐 아마 이재명 지사였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달랐던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 인천에서요. 인천에서 인천 아시아드 그 경기장을 신천지에서 빌렸을 때는요, 그 피해자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줬어요. 거기서 단식투쟁을 2주 넘게, 14일 넘게 단식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행사부터는 계속 대관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원 월드컵 경기에 해주긴 했어도 떨떠름하니까 앞으로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대구에서 네. 허용이 됐으니 이거는 행정성,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성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에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 하긴 했지만 불법 점유로 하게 했으니 그것을 연속성으로 행정이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렇죠. 보기에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행정이라는 건. 그렇죠. 지자체마다 좀 통일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될 텐데 좀 아쉬운 부분. 레고랜드하고 똑같아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레고랜드 사태는 그 예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했을 때 했던 그 방식을 동일하게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시 시장이 됐을 때 이재명 시장이 그 성남시장이 됐을 때 했던 조치를 동일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해서 채권시장에서 큰 혼란이 생긴 셈이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했어도 눈치를 보면서 했어야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을 때 했어야지 레고랜드에 대한 채권에서 책임 못 진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됐듯이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민적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아 거기 신천지 행사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됐으면 상관없는데 이태원 참사가 나고 얼마나 됐다고 더군다나 그게 그쵸.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게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는 거는 좀 또 신천지 코로나 사태 진앙지가 아닙니까? 그랬죠.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 이제 대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이후에 뉘한국의 힘이죠. 근데 이 단체 이름 하도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용수 회장 소개로 이만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또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랬군요. 네, 자기는 딱 한 번 만났다. 어쩌다 만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글쎄요. 같이 축구 한 게임 하셨나? 네. 어떤 뭐 댓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신천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다 이랬는데 신천지를 잘 알아야 대화가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뭐 알고 당연한 기본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잘 아는 수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천지가 어떤 단체다라고 하는 인식 정도만 있어도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넘어서서 외국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두매님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다음 네, 순서가 네, 국민 중 신천지 전문가 빼면 빼곤 욕하면 안 되겠네요라고 또 극단적으로 또 나가고 있죠. 기사에도 수료식이라고 나오는데 반사회적 행사라는 건 무슨 말이지? 반사회적 행사가 아니라 반사회적 단체고 농구 행사를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보세요.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쭉 하면 이건 납득이 될 거고요. 네. 근데 여기다 또 괜히 또 뒤에다가 본인 혼자 선민의식까지 보여드리는 건 좀 역겹네요 라고 댓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자기가 또 도면님 혹시 네. 뭐 선민의식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신천지를 알아야 돼야 되냐 전문가만 하면 되냐 선민의식 있다 역겹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단계를 이제 밟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그러게요. 아까 처음에 뭐 축구 얘기한 거 그냥 덧붙이자면은 왜 우리가 축구 잘 못하는데 국가대표 욕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름인데 님 영상 좀 둘러봤더니 개독이셨군요라고 또 비하 표현을 떴습니다. 와 개독까지. 네, 근데 그것이 일반이 볼 땐 개독이네 신천지 그나물이라는 오히려 꽤 쭉쭉 나오죠. 이분은 신천지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세금이 투입되니 문제를 했다가 반박을 하니 반사회적 행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문정함에다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죠.
오래 개독이라고 신천지 좀 배우셨나 본데. 조선족스러운 대학. 남자 비슷한 얘기를 끼어들고 신천지에 대한 삶을 에헴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 치고 좀 그 이 뭐 조선족스럽든 개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죠. 예. 어떤 혐오 표현이 맞네요. 혐오 표현이 맞죠. 네. 비하 표현이 있죠. 사람 지금 못 봤으면 정신 차리세요. 라면서 본인이 선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똑같은 얘기고요. 네, 논지를 흐리지 말고 뭐... 답변부터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이 계속 논지를 흐리고 있어서 이미 한국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한국어를 누가 못하고 있는데 한국어 강사한테 지금 KBS 한국어 능력 시험 97.8. 와. 네. 대단하십니다. 상위 3.0이 그한테. 그거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저 예전에 네. 풀어봤었는데. 90점 넘기기 어렵습니다. 네. 시도를 안 해봤습니다, 저는. 군사정권 타령하는 인간들이 꼭지들이 더해요. 아까 그 이분의 인식을 보면은 아까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좀 네. 약간 폄하하는 그런 네. 생각도 가지신 것 같아요. 촛불 들고 대통령 퇴진을 치는 사람들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네. 여기 공산당입니까? 저는 최하 60대 이상으로 봅니다. 이 기분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았죠.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신천지가 이번 행사에서 어떤 반사에서 방문과 생을 저지르는 이번 행사 전에 아닐 수도 있죠. 네. 무슨 법으로 절제하게 막을 수 있는가. 아까 행정의 연속성 말씀하셨고. 근데 이럽니다. 답변하세요. 못하겠으면 짜지시든가. 이런 표현으로 이제 대화를 할 의지가 없음을 본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하 표현을 쓰니까 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또 강림의 약속님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욕이 어떻게 이야기 나가냐면은 갑자기 맨 풀발이냐 그 유튜버의 그 시청자네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떠들든가 모질이 할 짓 없이 시청자 천도 안 나오는 영상 수천 개씩 올리는 거 보고 이런 채널 누가 보나 했더니 너 같은 애들이 봐주고 있었고. 채널 비하까지. 네네. 그렇죠. 본인을 한테 돌려주고 싶은 느낌. 말투만 봐도 견적이 나오면서 그러니 이런 채널이나 보고 있지. 니들이 구독자 다 비하까지. 네. 구독자 비하까지 하고 있죠. 인성의 문제가 있죠. 사실. 논리도 없는데 논리가 있다고 해도 인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또 속 터지는 얘기를 썼고 영철이라는 인간이 또 있어요. 신천지 10만 명 모여서 행사할 때 기독교 10명 모였다죠? 라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피해자들을 말하는 거 같아요. 피해자들. 네. 이런 거 똑같은 것도 달고. 신천지 기독교는 요즘 10명 모이는데 어떻게 10만 명 모았을까요? 이러면서. 신기하긴 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이 둘이 다 신천지 신도들입니다. 네.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김성희, 영철이 왜 모여 대적질 해보라지 이러면서 신천지끼리 서로 오독하고 이제 싸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재밌네요. 재밌죠. 이제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찐만수로 지금 나이스! 계속 오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끝나겠네. 국내 목사들도 100건이 넘게 다들 신천지 개시교리에 MOU 하고 있는데 이거 또 나옵니다. 그 MOU에 대해서 그 MOU 맺혔다는 교회가 어딘가요? 물어봤어요. 교회가 MOU를 맺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철장 공약 최단식 기록 기네스북 등재 링크 그냥 올려놓고 괜히 또 이제 신천지가 걸어온 지 39년입니다. 쭉쭉쭉쭉쭉 나와서 아이고, 신천지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뭐 읽어볼 필요 없고요. 뭐 필요하신 분은 이시정사고 보시고 자 엄청 많습니다. 국내 100건이 넘고요 하면서 종교는 사무실 어쩌고 뭐 필리핀의 어떤 교회는 뭐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도 안 하지만 뭐 뉴욕타임즈에 나왔다 그러고 뉴욕타임즈 타임즈에 나오나요? 별리가요. 별리가요. 대구시를 뭐 3천 명이 견학을 했고 정부가 숨겼고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 탓이 아니고 이 얘기 뭐 3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는 건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 좀 대보라고. MOU를 도대체 누가? MOU를 어떤 교회가 지니냐.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또 있었고요. 이분은 아까 그 김성희 씨 신천지인을 오해하고 공격했던 김성희 씨 다른 분한테 또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치고 후회할 거고 슬픔을 이를 갈매기 맡아서 이루어지고 어떤 분이 맞춤법 또 틀리셨네. 뭐, 그 대구에다가 뭐하냐 미사를 안 날리고 처분하기 좋게 모여있네 라고 하시니까 이 마귀에게 날려보라 마귀는 없애야 하니까 미사일을 이분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있죠.
잠깐만요. 저 그 댓글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 네. 예, 제가 이따가 할 얘기가 이분의 댓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사일 안 날리고 처분할, 이거는 이제 신천지 성도들을 죽여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 이야기. 네. 맞죠. 전혀 아닌 것 같고, 지나가다가. 예, 예. 근데 그 대구에서 어쨌거나 아무리 반사회적인 단체를 하더라도 이런 표현 하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는 신천지인들의 회복을 바라지 그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고요. 네. 또 다른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자, 신천지인들이 줄줄이 이런 댓글에다가 사고가 안 나고 무사히 지나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 이태원 참사 있고 얼마 안 있었으니까. 아, 무슨 행사든지 아무 일 없는 게 다행이다. 세상을 미쳐서 김해바라기 또 나오죠. 이태원 같은 참사 일어났다. 10만 명이 모인데 아무 탈이 없다니 대단해요. 왜 이태원 참사하고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을 높이는 건지. 인간의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댓글이고요. 설안에 피라미 점조직 나라 망해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김해바라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하니 자기 수준대로 말. 이태원과는 비교 안 되는 분위기인데, 안 되는 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 질서 있게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태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안전요원 배치 굿. 이거 신천지 그 나무죠. 옆에 사진. 멋져요. 따봉. 멋지다. 이진주. 한상 이렇게 행사니 사고가 없었지. 최고다. 사고 있었어요. 있죠. 예, 그 운동장 내에서도 있었어요. 어,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기사 보도된 거에 따르면 대구에 버스가 2,900대? 하여튼 그렇게 몰리니까 관련 네. 교통 관련 민원이 하루에 110건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운동장에서도 사고가 있었다고 했고 귀가하는 버스에서 네. 사고가 나서 운전기사분이 사망을 하시고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죠. 네. 네.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신천지고요. 아니 대단합니다. 신천지교회 놀랍네요. 서정희 이분은 뭐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와우 화이팅. 안전요원 배치하는 거 다른 단체 행사 때도 배워서 하면 좋겠어요. 다른 단체 행사 때도 다 합니다. 네. 웬만한 행사 다 합니다. 이태원에만 유독 조금, 없었던 거죠. 네. 네. 이전과는 다르게 좀 없었던 거고.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했네요. 영철이 아까 그 사람. 오은지 와 대박 멋지심. 엄순원 질서와 모든 성도분들 덕택이 함께 수로식 잘 다녀왔습니다. 네, 참가 인증을 하셨고. 일서가 국가행사와 비교도가 안 될 정도이네. 아, 이태원이라면 국가행사 계속 비교하고 심지어 뭐가 나오면요? 국가행사를 올림픽도 해내겠다고 국가행사를 맡기란 말. 네. 와. 아랍의 신천지에 넘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행사하는 거 봤나요? 일반 교육이 이렇게 하나요? 못 봤을 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질서 안전유지. 통일교와 천부교가 이미 여러 번 해놨죠. 여러 번 해봤고. 뭐. 네. 이방 교회가 꼭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 행사를 해야 되나요? 뭐, 개신교회도 순복음교회 같은 곳은 꽤 많이 모이거든요.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못해요. 순복음교회는 모이기는 하는데 이렇게는 못해요. 네. 네. 조직력이 있으니까. 근데 네. 이렇게 모여서 10만 수료식을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 않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전에 흑역사가 있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생일잔치를 한다고 해서 뭐였죠? 사람들을 이렇게 행진시키고 어디 지역 사람들 뭐 심지어 네. 외국인 장애인 피켓 들고 이제 가게 했던 그런 비슷한 행사를 순복음교회에서 옛날에 한번 한 적 있었는데 욕먹었죠. 그런 거를 또 신천지 삼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고 있죠. 이만희가 헬기 타고 내려왔거든요. 쇼를 했군요. 네. 네. 많은 권력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어떤 우상화를 시키는 게 많거든요. 일례로 예전에 세계 최고의 영화 감독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치 전범으로 처벌을 받나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히틀러를 위해서 어떤 기록 영화를 제작하는데 처음에 히틀러가 등장할 때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히틀러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보여준 장면이 있고 최근에 그 박혁 네, 박혁 전도자가 또 한국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는 영상을 봤는데 차가 한 대 이렇게 들어섭니다. 문이 열리고 약간 슬로우 모션을 걸면서 박혁이 이제 천천히 내려와서 레드카펫을 걸어가요. 무대를 향해 걸어. 그때 현장에서는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미 찬양이 있어요. 근데 노래가 뭐
예수님, 아까 우리 왕이 오시고 입장하시고 이런 가사의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는 박혁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박혁이 왕으로서 입장하는 거죠. 그런 식의 연출도 이렇게 있는 거죠. 차량도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네요. 영철이 이렇게 행사하니 사고가 없었지. 최고로 사고있었죠. 강연장 10만 명 넘는 인원이 한날 한시에 모였는데도 질서정연하네요. 이렇게 뭐 하여튼 똑같은 내용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성질나는 거 봤으니까 기분 좋은 거, 저만 기분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송님. 너무 잘 알아요. 20년 넘게 사명자로 있었다고 하는 미송님입니다. 네, 문정함의 목소리는 신천지 사명자들도 인정합니다. 너무 좋아서 신천지 강사면 좋겠다고. 오, 두매님의 목소리를 칭찬했네요. 네, 신천지 얘기 인정받았습니다. 네, 아, 예. 참 네, 부럽습니다. 네, 요즘 목이 가고 있는데. 아, 부럽습니다. 네, 오늘도 좀 갔고. 민송님, 문정, 제가 나온 후로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 때문에. 아, 예. 근데 이분은 이랬어요. HWP 오타소, 이거. HWP L인데. 예. 태교 평화 행사 날입니다. 더 잘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송님 20년 넘게 사명자를 쓰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행사 참석해봐서 너무 잘 알아. 신천지 사명자를 썼던 게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살기가 너무 미안할 뿐이야. 님도 나오시면 다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둘째로 총회장님과 김남희 원장과 사실혼 관계 확인하고 나왔어요. 아, 이분은 신천지 탈퇴하신 분이군요. 저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 신천지에서 왜 나가는지 좀 안타까웠는데 탈출은 진행 스님을 세상 깨닫게 되네요. 어쨌든 총회장님 돌아가시면 교리 변경하여도 꼭 나오시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경성스럽게 탈퇴자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네. 이 댓글을 보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실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는 뭔가 좀 의미 있는 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기록이 됐으면 좋겠고요. 신천지 사명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좀 고맙습니다. 네, 저는 네. 이렇게 좀 대구 신천지 이후로 신천지 신도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댓글을 다는 모습들 함께 좀 살펴봤고요. 네, 제 네. 순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